서울에서 부부를 다시 만났는데요. 요즘은 함께 운동도 열심히 하는 중이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는 커플 운동. 부부의 운동 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없던 사랑도 샘솟을 것 같은데요. 둘이 같이 운동해서 좋은 점이 일단 재밌죠. 네, 혼자 하면 심심한데. 이제 둘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혼자 했으면 그렇죠. 미뤘을 것 같아요. 미루지. 미뤘을 텐데 그래도 둘이 하니까 한 사람은 그래 가야지 오늘 하기로 한 날인데 하고 또 옷 입고 나오게 되고 그런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이 끝난 후 식사 시간. 오늘의 요리 담당은 남편 초신 씨인가 봅니다. 초신 씨는 평소에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자주 부엌을 차지한다는데요. 요리 고수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제가 이제 인테리어 일을 할 때는 좀 바쁘다 보니까 요리를 실은 잘 못하고 오히려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편의 사랑까지 한 스푼 더 담긴 닭도리탕. 갱년기 극복이 절로 될 것 같네요. 잘 익었길 바라겠습니다. 잘 안 익었어도 뭐 방법은 없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 초신 씨는 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꾸며 부부 모두 건강이 좋아지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았다네요. 모든 밀가루를 다 좋아하는 편인데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계속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갱년기 증상도 있고 더 늦어지기 전에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차피 살도 빼야 되고 해서 탄수화물을 좀 건강한 탄수화물로 바꾸고 밀가루는 좀 가급적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좀 늘리고 채소와 과일을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선희 씨가 갱년기 관리를 위해 챙기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내오는 갱년기 관리 비책.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뭔데? 이거. 비상금. 내가 요즘 계속 먹고 있는데 좋더라고. 선희 씨가 매일 빼놓지 않고 챙기는 갱년기 유산균 YT1. 언니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언니가 저보다 이제 두 살 위의 언니인데 이제 먼저 갱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봐서 저도 도대체 궁금해서 이제 처음 소개를 받았고 갱년기 유산균 YT1을 먹고 나서 일단 홍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이제 땀나는 것들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단 활기가 이렇게 몸에 활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갱년기 유산균 YT1이 증상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됐을까요? 여성 갱년기 자가진단 지표인 쿠퍼만 지수 검사를 진행해봤는데요. 제가 산부인과 가서 이제 너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쿠퍼만 지수라고 이제 자가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가 한 34점 정도 나왔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17점으로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보여서 너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전보다 갱년기 증상이 훨씬 더 나아지며 점수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갱년기 유산균으로 알려진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1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켜서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임상 실험에서도 안면 홍조, 손발저림 등 갱년기의 대표 증상 12가지에도 모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갱년기의 삶의 질 평가 지수에서도 갱년기 유산균 YT1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년기 유산균 YT1의 정식 명칭,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1.
갱년기 유산균 YT1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인 ER2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신체 곳곳에서 활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